열렬한 박수도 집에서 함께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마지막 청정평가는 저희 온라인 투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희 이제 첫 번째 발표를 들어볼 텐데요. 저희 가장 오늘의 주니어 중에서도 가장 주니어, 가장 어린 저희 차정민 학생이 준비를 해줄 예정입니다. 하이브리드란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성질을 가진 것이 섞인 것을 말합니다.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 엔진과 모터를 같이 써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불립니다. 기름을 넣는데 약 5분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매우 빠른 시간이 아닐 수 없네요. 주행거리가 길고 배기가스가 없습니다.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자동차이네요. 빵이 져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되셨을까요? 바로 기존보다 더욱 신속하고 정교한 유전자 가위 기술 시스템을 발견하였다는 업적을 통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. 뭐 이런 복잡한 시계 같은 장치가 떠오를 수도 있고, 공장에서 볼 수 있는 산업용 로봇 또는 이제 매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침략자 같은 것도 떠올릴 수 있겠죠. 기계란 정확히 무엇이냐면 이제 동력을 써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치를 말해요.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도 이제 꿈이 있다면은 계속 나아가시길 바랍니다. 기계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.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로봇은 인간 혜택 끼쳐서는 안 됩니다.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됩니다. 두 번째,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. 이제 한번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문을 일단 만들어 봤어요. 자동문이고요. 지금 이렇게 백색 LED가 들어왔죠. 이러고 나서 창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사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창문이 닫히는 식으로, 이런 식으로 시연을 했습니다. 저희 차정민 학생이 처음으로 진행된 스페셜 주니어 슬램디의 우승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정민 학생, 제가 고민형을 전달을 드리면서 저희 마이크 한 번만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. 그리고 여기 참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막상 우승을 하고 나니 되게 기쁘고 행복합니다.